누구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마츠다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디에 왔냐면 니시노미야시 나지오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오늘 좋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거의 다카라즈카시예요. 근데 오사카에서도 가깝고 니시노미야에서도 가까운 근데 자연에 푹 빠져있는 아주 정서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좋아. 아, 좋아. 자, 현관을 들어오면 이 위에가 이거 후키누케라고 하는데 뻥 뚫려 있죠. 넓어 보이잖아요. 좋아요. 여기가 신발장인 것 같은데 신발장도 어우 많이 들어가네. 신발 다 누가 신어? 자, 들어가 봅시다. 뭔가 입구가 되게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그런. 이쁘지? 네. 신기하네요. 뭐야? 자, 이쪽이 바로 리빙입니다. 이제 거실인데, 자, 자료를 좀 보면서. 자, 이 집은 니시노미야시 히가시야마다이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꽤 고급 동네예요. 흔히 말하는 부촌이라고 하죠. 이제 뉴타운으로 새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시내에 계신 분들이 베드타운으로 여기 많이 들어와서 사시는 곳인데, 이 집은 2층짜리 집입니다. 2층짜리 집이고, 토지로만 따지면은 285헤베, 한 86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건물 평수가 1층이 112헤베, 112헤베면은 한 37평, 1층이 한 37평 정도 되는 것 같고, 2층이 이제 91헤베, 91.6헤베, 한 한 6, 7평 되는 것 같네요. 합쳐서 막 한 62, 23평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리빙입니다. 리빙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짐이 여기 들어오면 더 크게 보여. 사실 충분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안 크다고요? 어떤 집에 살고 계시는 겁니까? 충분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우드 테라스 우드데키라고 하는데 여기 바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서 아주 카이오칸 개방감이 굉장히 좋죠. 여기서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고 좋아. 멋있어요. 아, 그리고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네, 목조라고 돼 있어요. 네, 목조인데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목조라고 하면은 에이 나무로 지은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일본 주택에 예전에 건축 기준법이 바뀌기 전에는 한 90% 가까이가 목조였어. 이 이코다테 단독주택 그러면 목조가 주류였고, 지금 현재 상태에도 이제 그 건축기준법이 바뀌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목조 건물 말고 철근 콘크리트 혹은 철근조로 지어지는 집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목조 건물이 더 많아요. 근데 옛날 목조하고 좀 뭐 강화 목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아 견고하지. 목조 건물이라는 게 나무를 진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목조는 굉장히 견고하고. 아, 목조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저는 전혀. 네. 건축 연수는 얼마나 된 집? 올해로 이제 딱 20년 된 집입니다. 20년 된 집처럼 안 보이죠? 예,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은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전원 집은 아니지만 쓱 들어와서 봐도 아, 잘 지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쓴 재료들이 이렇게 잡다하게 지어놓은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방이고, 주방이 지금 여기가 오늘 지금 클리닝 청소가 전혀 안 된 상태라서 좀 지저분한데, 아, 여기서 보니까 넓구나. 거실이. 넓네. 그 주방에서도 이 안에 이제 식재료라든가 할 수 있는 스토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지어놨어요, 진짜. 이런 게 별로 없거든. 저 그런 거 처음 봐요. 그지? 네. 여기는. 이건 뭐야? 용도가? 모르겠다. 자, 여기는 방이 다섯 개에 서비스룸이 두 개. 그러니까 OLDK2S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비스룸이 있고 방이 다섯 개 있고 리빙과
다이닝가 있는 곳입니다. 1층에 이 리빙 다이닝가 있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다다미 방. 일본 집들은 다다미 방이 무조건 있어요. 하나씩. 이유가 뭘까요? 어디 맨션을 보더라도 정말 맨션뿐만 아니라 이런 입고다테 전부 다 항상 무조건적으로 방 한 개는 타다미가 있는데 일본인의 정서예요. 아, 예. 타다미 방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일본인의 그냥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없는 집들이 잘 안 팔리고 이런 게 많다고. 그 정서니까 있는 게 안심이 되니까 타다미가 있는 집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거는 뭐 지금 정말 현대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아 타다미 방 뭐 냄새도 나고 싫어. 뭐 단위도 있고 벌레도 끼고 막 싫어. 청소하기도 힘들고. 예. 그런 사람 분들도 있지만 모르겠어. 아직까지 나까지는 다다미 방이 좀 있는 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 뭐라고? 빨리 지어내신다고. 영정도라고. 이건 이제 크로셋이라고 이제 오시레라고 하죠. 오시레의 특징이라는 게 안이 이렇게 넓은 겁니다. 뭔 용어를 쓰냐면 여기 이제 후동 이불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는 곳이기 때문에 안에가 그래서 깊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욕실,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가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세면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타일로 해서 이쁘네요. 욕실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욕실에 창문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창문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문이 있으면은 좋네. 좋네. 좋아. 자 그리고 욕실 화장실을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저게 메인 현관이고 저 우드데키라든가 베란다라든가 정원은 저쪽에 다 있고 요쪽에 현관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갖고 저쪽에서 보면 2층 여기가 2층으로 보이는데 요쪽은 여기가 1층입니다. 바로 나가면 바로 길이에요. 길이기 때문에 요쪽에 이제 차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요 앞쪽에 지하에 차를 한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여기 차를 세 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면 수납 공간인데 아주 애들이 좋아하겠죠? 네. 여기 들어가고 성인 남자가 그냥 넣을 수 있는데 수납 공간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죠. 2층으로 올라가서 답답하지 않은 게 여기 후크뉴케가 다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 2층까지 참 답답하지가 않아요. 집이 환해요. 환하고 밝은 느낌?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아유 아직도 덥구나. 자 2층에 방이 뭐 미로처럼 되어 있죠? 방 문이 지금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보이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끝방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현관이죠. 이게 제일 큰 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큰 방이고 2층 베란다가 널찍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공원도 있어서 참 좋네. 여기 2층 방에는 물론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아 여기도 옷 걸기가 이 안쪽에 깊게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첫 번째 방 그리고 이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저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이리로 나갑시다. 자, 두 번째 방 완벽하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무슨 워크인 클로젯이네. 햇볕도 잘 들고 이게 정남향이에요. 정남향이니까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죠. 굉장히 좋죠. 방향으로. 그리고 앞에 산이 쫙 있으니까 이 아침에 참 공기가 좋네. 다음 방. 여기가 2층의 세 번째 방. 모든 방이 굉장히 채광이 좋습니다. 여기 각 방마다 지금 창문이 두 개씩 다 있잖아. 어떤 데를 가면 이런 단독주택 같은 데 가면 사실 한 방을 그냥 옷방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방마다 그냥 옷방이 하나씩 딸려 있는 거네. 좋습니다.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룸이라고 합니다. 이건 방으로
칠 수가 없어요. 이게 4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면 좋을까? 딱이네. 자, 이 방을 지나서 이 방이라기보다는 서비스룸이 있었고 2층에도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습니다. 2층에 여기는 화장실. 자, 세면대도 큼지막한 게 있고 자, 네 번째 방. 여기는 살짝 자그마하네요. 한 6조 정도 되는 방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각 방마다 창문이 두 개씩.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조용하고 자연에 쌓여서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자, 이제 방을 네 개를 봤죠? 여기는 워크인 클로젯입니다. 여성분들의 로망. 그죠? 이제 여기가 워크인 클로젯이고 아까 얘기했던 서비스룸이 하나, 두 개. 자, 그래서 2층에는 방 지금 네 개를 둘러봤고 서비스룸 두 개를 봤어요. 아까 밑에서 본 방, 크다란 다다미 방 합쳐서 방 다섯 개 이렇게 다 봤습니다. 너무 좋은 게 여기 쭉 가면은 요미우리 칸토리 클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골프장이 있어요. 개 데리고 산보를 산책을 골프장으로 갈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높은 게 없어서 진짜 좋네요. 니시노미야 라지오 뉴타운이라는 한 30년 전에 여기 개발을 한 곳이에요. 그 전에 여기 산이었지. 집들이 큼직해요 다들. 굉장히 커요. 작은 게 없네요. 집들이 큼직큼직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오사카에서도 가깝고 니시노미야 쿄고에서도 가깝고 고베에서도 가깝고 지하철을 타고 와도 JR 다카라스카선을 타고 오면 한 30분이면 오고 차로 가도 오사카까지 한 30분이면 가고. 자, 오늘 니시노미야 나지오라는 히가시야마다이라는 곳에 있는 OLDK2S 토지 한 86평 건평으로 따지면은 평수 1, 2층 합쳐서 한 61.2평 정도 되는 집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가격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3,580만 원. 깜짝 놀랐죠. 얼마예요? 한 3억 5천 정도 하는 거네요. 한 3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주택밖에 없는 주택가라서 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물론 마트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있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곡지이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시겠지만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저렴한 축에 속하지 않나요? 거의 한 87평이라는 토지 면적에 많이 저렴하지. 솔직히 반 가격도 안 되는 거지. 처음에는 아마 한 억손에 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건축비용이라든가 토지값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이 지역 자체도 많이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고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일본이 집을 이제 사면 한국과 정반대로 이제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 같은 데로 오시면은 사는 순간 떨어지는 건 맞고 하여간 3,580 굉장히 탐나는 물건입니다. 35년 론 대출을 받으면 한 달 부담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타마킹을 안 넣고 그냥 올 대출 100%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한 30년으로 한다고 치면은 플라토 산주라는 게 있으면 그냥 변하지 않은 금리가 변하지 않은 30년으로 상환하는 게 있는데 30년으로 하면 금리 한 1.6% 해갖고 한 달에 내는 돈 한 12만엔에서 13만엔 사이일 것 같아요. 130만 원을 내면은 자기 집이 생기는 거예요? 120만 원 정도, 한 12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30년으로 하면. 그건 거의 월세로 따져도 그렇게 비싼 월세는 아닌데요?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이 집으로 어디서 120만 원의 월세를 얻어? 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 니시노미야 나지오에 있는 집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정말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된 곳을 원하시는 가족분들 방이 다섯 개나 되는 데서 혼자 살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데 싫고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좀 더 재미있는 그런 물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내 신발 어디 갔어?